제가 오늘 알려드릴 이 공구 아마 집에 대부분 없을 겁니다. 안녕하세요, 니들연구소의 니들입니다. 여러분, 요즘에 우리가 무언가 고장나고 무언가를 해결해야 됐을 때 예전에는 전문가의 손을 빌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요. 그런데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발달함으로써 옛날에 무조건 전문가를 불렀다면 이제 셀프로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. 그래서 이제 집에 웬만한 공구, 뭐 드릴, 뭐 해머, 뭐 몽키스패너 뭐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있으실 텐데 제가 오늘 알려드릴 이 공구 아마 집에 대부분 없을 겁니다. 그래서 대한민국 남자라면 집에 하나쯤 있으면 아주 좋은 이 공구 어떤 건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 영상 보러 가시죠. 자, 여러분 이 공구가 어디다 쓰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요. 아시는 분들은 바로 눈치채시겠지만 이 공구는 수전이나 이런 것들을 교체할 때 쓰는 공구입니다. 집에서 우리가 수전을 이런 거 교체하거나 아니면 싱크대 이런 것도 교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를 교체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저 밑에 부분에 있는 나사를 못 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. 저거를 왜 못 빼냐면 이렇게 몽키 스패너를 이렇게 넣어도 이 각이 안 나와요. 이게 돌아가지를 않습니다. 이 돌릴 각이 안 나오거든요. 자, 여기 보시면 육각렌즈 모양이 있고 그리고 여기 홈이 세 개 있지 않습니까? 이거를 이 넣어가지고 돌리는 용도로 쓰는 겁니다. 그러면 손쉽게 이게 교체가 가능하겠죠? 문제가 또 하나 뭐냐면 이걸 빼더라도 이 위에 고무 패킹을 못 깨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요 부분도 요거를 제거를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여기는 육각렌치를 돌려주는 부분이고 요거는 그 안에 고무 패킹을 돌려주는 공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집에 대부분 이런 공구는 없습니다. 그래서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4,000원, 5,000원, 6,000원이면 사실 수 있으니까 남자라면 집에 싱크대나 수전 교체 예쁜 걸로 하고 싶을 때 남자의 힘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. 이거 유료 광고 아니고요. 그냥 아무 데서나 살 수 있는 거니까 싱크대 수전 교체 공구라고 치셔가지고 구입하시기 바랍니다. 찾아보셨나요? 이처럼 이 공구의 이름은 수전 교체 전용 공구라고 하는데요. 그러니까 내가 수전에서 육각 렌치나 몽키 스패너를 이용하기 상당히 어려울 때 이 공구를 통해서 분해를 하는 겁니다. 이게 싱크대 수전 교체는 생각보다 쉽게 접근했다가 절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각이 안 나와서요. 그래, 각이. 그런데 이 각이 안 나오는 부분을 이 전용 공구로 해서 열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. 그래서 집에 대부분 여러 공구들이 있으실 테지만 이 공구는 대부분 아예 없어요. 이게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지금 이거 내가 네이버에 쳐도 이렇게 많은 가격대와 많은 제품들이 있는데 뭐 자기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시는 제품 사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이제 인테리어도 셀프로 많이 하는 시대에 여러 가지 공구들이 있으실 텐데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 공구 집에 하나쯤 장만해 두신다면 우리 집뿐만 아니라 뭐 다른 집 싱크대, 수전 이거 예쁜 거 교체하고 싶을 때 내가 바로 전문가 안 부르고 교체하면 뭐 십몇만 원이나 아낄 수 있으니까요. 요거 몇천 원 안 하는 공구 사셔가지고 멋진 남자가 되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이 구매해야 되는 남자의 공구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.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